아, 잠깐만. 아, 씨. 킥 받아야 되겠네. 오! 대박! 피회복 약이 없는 것 같다? 분명하잖아. 뭐야? 죽었어? 와! 아니, 피회복 아이템이 있으면 살겠는데, 피회복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죽었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연락을. 자, 영재도 포 리마스터 4일차들 신앙을 빠르게 한번 조져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바짝 한번 달려가지고 챕터 2개 정도 믿어보는 걸로 해서 빠르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지. 이번에는 루카의 입장에서 나오는 거네. 6장 한번 봅시다잉. 일단 자신의 병실이라고 하는 데를 도착을 했는데, 잠겨있죠? 그림이 있네. 5명의 무녀. 5명의 무녀를 어디서 찾지? 다짜고짜? 아, 저길 따라가야 되나 보네. 따라가 봅시다. 아, 못 찍었다, 씨. 그림을 찾아야 되나 본데. 다섯 명의 무녀다. 아, 요건가 보네. 이미 이상하게 바뀌었죠. 열쇠 찾았네. 아까 그 방 열쇠로 가면 됩니다. 308호실을 조사해봅니다. 308호실. 어? 뭐야? 잠겼네 또? 반대편인데.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네? 그림을 그리는 남자. 방에서 뭔가 조사를 해야 되나 본데. 고나지가 어째? 좀 그렇다. 엎어져 있는 남자.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네요. 여기로는 못 들어가는 게 아니네. 들어갈 수는 있네.
아마 여기 어디 방 안에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문이 여기가 몇 군데였지? 문이 두 군데죠?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지도를 잠깐 참고를 할게요. 문 밖으로 나왔는데 여기였죠 열쇠가. 자 열쇠 사용했고 예 자신의 병실이라고 저기 되어 있는 곳에 왔어요. 나의 병실. 오늘 저기 여쪽에 있었던 적이 있나 보네. 여기에 내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자기가 적었던 수첩인가 보네. 방을 나가볼까요? 얼굴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지금. 근데 어디서 들리는지는 알 수 없고. 카세트 테이프네. 나와볼까요? 아직 조사할 게 남은 모양인데? 조사할 게 남은 모양이야. 어디를 조사를 해야 될까? 어? 뭐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 여기 오르곤이 이긴가? 이게 오르곤인가 보네. 뭔가가 있다. 윤차? 유모차를 말하는 건가? 아, 기어가 빠져있다고. 그 유모차를 찾아가지고, 그, 기어를 찾아내면 저 오르골을 작동시킬 수가 있는 모양인가 보네요, 이번에는. 그걸 어디서 찾아내야 될까 하는데 길을 좀 돌아다녀 볼까요? 유모차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유모차를. 반대편 방향으로 가볼까?
이쪽에는 없는가 본데. 이쪽이 310호? 어? 여기있다 310호에 있었네요. 자그마한 톱니바퀴. 아 또 이상한 또 20 플레이들이 또 나와. 한번 당했는데 잡았어요. 아니 뭔가 있네. 싸웠다고? 엄마 아빠랑? 아무도 보지 못한 곳으로 돌아갔다. 엄마한테는 비밀. 상자 안에? 상자 안에 있다고? 그 아까 그거 말한 건가? 톱니바퀴? 이건 다시 자기 왕국 가봐야겠네. 308호실로 옵시다 다시. 자, 봅시다잉.
아 이렇게 모든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지. 오도골이 울려 퍼지고 있다. 오도골의 곡을 피아노로 연주를 한다는데 또 리듬 게임인가? 또 리듬 게임이야. 이거 공포 게임이야 리듬 게임이야 이거. 뭐라고? 그렇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어. 잘하네. 더 잘 치게 되면. 여긴 어디?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어. 우물? 우물 말하는 건가? 우물 탐색하라고? 우물? 여긴 다른 곳인가? 전혀 다른 곳인가? 아무래도 자기가 살던 집인 것 같은데 여기. 방을 나가봐야 되나? 저기 뭐 있다. 누가? 아까 코약하는 사람이 엄마인가? 혹시? 내가 뭔가 있나? 근데 그나저나 여긴 어디야? 자기 집이 맞는 건가?
바다를 보고 있는 소녀. 바깥에 중정으로 못 나가나? 중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또 잊어버렸니? 또 잊어버렸냐고 하는데? 못 잊어버렸다는 건지? 어? 엄마가 맞는 것 같은데? 열쇠다. 침대 밑에 뭐 있나? 아, 일기네. 요 가면이 있죠. 뜨네. 이 가면 아빠가 만들어준 건가? 찾아볼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나가는 게 맞을까? 나가면 되려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나? 뭐가 나오는데? 없던 게. 없던 게 하나씩 나오는데. 오이 깜짝이야 이씨. 안녕? 간호사. 저 안에 뭔가 있는데. 뭐지? 봅시다. 어? 열쇠 사용한 건가? 책에 걸려있는 자물쇠 열쇠를 사용한 것 같네. 안에 또 뭐 없지? 어, 딴 거는 더 이상 없고. 자, 뭘 또 봐야 되나? 화원병동의 지하를 조사한다. 지하로 가야 되나요?
지하로 간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문이 열리네요. 일단 지하로 가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1층에 한번 가봅시다. 아까 간호사 있는 쪽 그쪽에 어디에 있는 거 저기 그 책 서적에 걸려 있는 자물통을 여는 그건가 보네. 아까 그 열쇠의 정체는 퀘스트가 없어졌죠. 뭔가 보인다. 이쪽 방향으로 가봐야겠다. 보면 죽는 건가, 살다? 멈춰야 되는 건가? 저거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도망가야겠네. 저거 보면 안 되는가 보다. 지금 화면이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 보니까. 다시 바꾸어서 나가야지. 다시 바꾸어서 나가야겠어. 아, 사람 귀찮게 와리가리하게 하고 만들어. 저 귀신 걸리면 왠지 한 방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 귀신이 혹시 끝판대장인가? 아직은 상대를 못하게 아예 막아버린대. 난 가볼까요? 저기 지하면은 여기로 가야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얼른 가봅시다. 이게 맞는 건가? 아, 바깥 정문으로 나가시네? 여기 아닐 텐데. 지하를 조사하다며. 지하를 조사하는 거면 지하에 어딘가 있겠지, 이거. 뭔가 있겠지. 난 여기엔 뭐 없는 것 같고. 난 문 열리는데 여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어지는 게 맞는가? 뭔가 있는데 일단 쭈수면서 가봅시다, 일단.
뭐가 이어지나? 뭐야 여기? 고고니 하이루 고토와 긴지라레 테이루. 뭐야? 여기 들어가는 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로 가는 게 맞나 본데? 어이씨 깜짝이야. 아 잠깐만. 아씨 킥받아야 되겠네. 어! 잠깐만! 피회복약이 없는 것 같다? 아이씨 잠깐만 못 나가잖아. 뭐야? 죽었어? 아니 피회복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와! 아니 피회복 아이템이 있으면 살겠는데 피회복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죽었네. 아니 세이브 포인트에서 피 채우는 템 구할 수 있네. 그러면 이걸로 저기 바꿔가면 되겠네. 포인트도 많이 쌓였구만 지금. 아 지금 피도 지금 넘쳐나게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강화나 할까? 강화나 좀 해봅시다. 얼마나 강화되나 모르겠네. 근데 나 강화도 해놨어. 아씨 진짜 공격은 못 때리고 데미지만 줄창 당하네. 아 기회도 별로 없다. 아씨. 아니 죽고 다시 해야 되나? 아니 데미지가 너무 세. 한 번 맞는데 저 잡아야 되는데. 찾은도 안 되는데 잡히지도 않을 거고. 아 진짜 와리가리 하면서 잡는 거 짜증나네. 아씨 피도 없는데. 아이 미친. 아 짜증나네 그러네. 아니 와 아니 데미지가 너무 센데? 저거 잡고 가는 거 맞는 건가? 기든 저게 맞는 거 같은데? 저게 귀신이 나오는 거 보면 맞는 거겠지? 일단 봅시다. 아니 분명히 맞는 거 같긴 한데? 1층으로 내려온 거 같은데? 네, 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어요. 지하도 알아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지하 그쪽으로만 갔었는데. 어? 여기도 좀 다른 가는 길이 있나 보네. 아씨 괜히 딴데. 괜히 쓰잘데기 없이 DB 봤잖아. 아 시간 아깝고 씨 괜히 쓰잘데기 없이 피 튀기는 혈전만 버리고 왔네. 아씨 진짜. 지하의 구멍을 찾는다. 이번에 가는 게 맞겠지? 저 뭐 있다. 아까 안 보였는데. 지하의 구멍을 찾는다고 돼 있는데. 아까 그 방은 들어가는 게 아닌가 봐요, 내가 봤을 땐. 아, 나 진짜. 어? 오호. 뭐가 있네? 아니, 이제 무슨 이벤트가 나오는 게, 이제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보네. 에이씨, 그동안 잘못 찾아갔는가 보네. 뭐야? 어? 구멍이 있네?
진짜 구멍이 있었네. 여기로 가는 거지? 아까 그 길 가는 게 애초에 잘못됐던 길이었다. 괜히 글로 갔다. 이벤트도 발생 안 됐는데 괜히 갔다가 피만 봤다. 이제 열쇠 열었네. 아, 이쪽은 뭐 있겠지. 이벤트가 뭐 안 나오는데 다짜고짜 그게 나와가지고 난 그게 맞는 건가 하고는 계속 들이대는데 아니었나봐잉. 아무래도 그게 괜히 쓰잘데기 없이 힘만 뺐네. 이씨 뭐야. 아 또 사냥을 해줘야 돼. 여론 애들은 괜찮겠지. 아까 걔는 근데 너무 데미지가 너무 깡으로 셌어. 너무 데미지가 깡으로 셌어, 걔는. 오이씨. 네, 잘 없어지네. 저게 맞지. 아까 데미지가 너무 세더라니까. 왜 저게 1번 몹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건 너무 말이 안 됐어 솔직히. 몹 난이도가 갑자기
드디어 다 잡았다. 아, 이게 그래. 이게 게임이지, 이 씨. 어? 아까 그 가는 거는 그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 씨 무슨 뭐 지가 무슨 보스라도 된 마냥 그냥 잡히지도 않고 데미지가 진짜, 어?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그 뭐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그 아까 그.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제대로 된 루트인가 보네. 무슨 이런 구도가 나오는 이벤트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길인가 보구만. 저기 철자로 된 엘리베이터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일단 가보죠. 일단 이게 그러면은 어떤 그 호텔 거기랑 엘리베이터랑 저 뭐야 병원이랑 이어진 건가 그러면? 여기는 병원 같은데? 아, 이어진 길을 열쇠를 찾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을 한 거였구나. 이어지네. 호텔이다. 귀신. 엘리베이터 안에 앉아있는 귀신. 1층으로 가봅시다. 병원으로 나오네. 포토세이브. 여기서 지하로 내려가려고 하면 원장실로 가야 되나 그러면? 원장실 어떻게 갔더라? 여기도에서 통해서 지하로 내려갔었나? 그때? 어떻게 갔더라? 아, 맞는갑다. 그럼 여기 이제 지하문 열리죠 이제? 맞네, 내가 생각한 게 맞네. 저기로 가야지 지금 이제 문이 열리니까. 아 맞네, 내가 생각한 게 맞네. 이렇게 가면 지하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원장실로 둘러봤는데 맞네요. 이제 지하도 제대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끝으로 이제 가면 되나? 가봅시다, 일단.
어? 이벤트인가? 계속 시간이 멈춘 듯한. 여기 있었던 적 있어. 뭐지? 아, 드디어 찾았네. 이게 맞는 노트였네. 아, 아까 괜히 쓸데기 없는 짓 해가지고 시간만 날려고 했네, 씨. 아, 깼네요, 드디어. 아. 자, 세이브 합시다. 세이브하고 다음 파트 쭉쭉 달려보죠. 아, 한 차례나 더 달려야 되는데, 지금. 아, 자, 봅시다. 아, 진짜, 씨, 아까 그냥 진짜, 와, 도중에 나는 거기 뚫어야 되는 줄 알고는. 키 너무 한대 맞으면 무슨 뭐 거의 뭐 3분의 1이나 따르는데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보통 아무리 맞아도 그만큼 안 따를 텐데 싶어가지고는 아 이상하더라 어쩐지. 아 이번에 남캐네 7장이 무구 남자가 먼저 발견했었던 것 같은데 지하들 3장인가 4장에서 뭐야 문이 열리니? 문의 안쪽을 조사해 본다. 세이브. 가봅시다. 이거 세이브 했고. 공간이 너무 좁다. 조준이 안 돼, 왜? 저 왜 조준이 안 되냐? 아, 일단, 찍혀, 그냥. 나갈 수 있으면 나가면 되지. 어차피 여기서 빠져나가라고 돼 있는데. 누군가를 데리고 왔었네, 여기. 여기 문 들어가는 건가? 어? 야, 또 하우스 오브 데드 또
인자 조준이 되네. 저기도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길 막으라네. 에쉐이드 이거 나의 이 눈뽕을 받아라. 나의 크고 아름다운 눈뽕을 받아. 눈뽕맨. 나의 눈뽕 맛이 어떠니? 걸리면 다 뒤지는겨. 여기 걸리면 뒤지는겨. 와 빨리 어디지 몰라도 빨리 와봐. 아! 야, 한 마리 잡았지요? 눈뽕맨. 아! 나이스 눈뽕맨. 나의 눈뽕을 받아라. 카메라보단 조준하기 쉬워 오히려. 아! 끝난 건가? 저기는 뭔가 막혀 있다고 하네. 지금 여기로 가는 게 맞나 보네. 자, 3층? 아까 여기가 지하 1층이잖아. 유카의 흔적을 찾는 건가? 아, 저 파란 거 있는 거 굉장히 신경 쓰이네. 위에 둥둥 떠 있는 거 뭔지 알 수가 있나? 어, 열쇠다. 아까 그 지하실 거긴가? 길을 모으고 있지. 얼른 나와요.
비물 때 조져버리게 얼른 나오렴. 아, 그렇지. 나가는 게 맞겠지? 자, 아까 그 열쇠를 주워가지고 가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이거네. 나가봅시다. 반응이 없다. 어디서 전원을 넣어야 된다고? 아, 렌즈를 안 끼니 뭐가 나오나. 뭐가 찍혔다. 배전실? 방? 배전기가 있는 모양이다. 셔터에 전원을 올린다. 셔터에 전원을 올린다. 배전실에 셔터를 올리는 건데, 반응이 없다고? 반응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 배전실 셔터를 어디서 올려, 그러면? 어디 엘리베이터 올라가지도 못한다는 얘기네. 어이씨, 뭐가 나오네. 뭐야, 왜 안 지켜?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나 보구만. 벽에 매달려서 나와, 귀신이?
얘는 불편하다. 사진 그거 저기 그거 하는 거랑 저기 사진 그냥 일반 귀신 사진 찍는 거랑 공격하는 거랑 따우따우 저렇게 렌즈 빼가며 해야 되네. 불편하게 돼 있냐? 그렇지. 다 잡았네. 이쪽이 약간 들어온 방 같고. 비상구 문이 안 열리네. 어, 저다. 발견했네요. 스위치를 넣었다. 전원이 들어간다다. 다시 나가야지. 전원 들어갔으면. 아, 요거구만, 셔터. 그렇지. 자, 셔터, 전원 넣고, 움직여봅시다. 이 뭐가 있나? 근데 여기 뭐 있다고? 아, 계단이 있네? 장실? 편지. 원장의 병원 일기. 지하에 다시 오니까는 뭐가 보이네. 그러면 지하로 오는 게 맞나 보네. 그러면 위로 올라갈 필요 없이.
다시 한 바퀴 삥 도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결국 한 바퀴 삥 도는 거 같은데 결국 문이 잠겨 있어 또? 볼 게 없을 텐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볼까? 지하는 다 본 것 같고 일단 나와볼까요 그러면? 기왕 올라온 거? 어? 전화 울린다 전화기로 가봅시다 전화기가 울리네 갖고 오라고? 일단 보자 남자는 됐다 필요 없다고? 잠깐 이 방에 뭐 있나? 여기에는 따로 뭐 없는 것 같은데 따로 뭐가 없는 것 같죠? 아,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있네. 와봐, 이씨. 풀 차징. 빠세. 어, 뭐야. 왜 안 돼? 뭐야. 왜 안 맞아. 강구양이, 씨. 뒤질라고, 이. 응? 풀 차징. 하면 그냥 싸발리는구만. 지금 어디 감이 그냥. 아까 이쪽이 내가 처음에 들어왔던 데지 반대로 나가야 되겠는데
아 여기 아니야. 반대로 나가는 게 맞는가 봐. 응? 아 아닌데? 카운터인데 여기는? 여기가 맞는가 본데. 아 헷갈렸다. 보이는 비주얼이 창틀이랑 헷갈렸어. 아 이제 노비네. 어 그렇지. 세이브맨. 보통 귀신 나온 쪽으로 따라가면 보통 길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일단 가봅시다. 뭐인지 뭔가 있다. 어? 여기 비상구가 있었어? 열쇠 찾았는 거 뭐 하나 써먹었고 여기에. 아 바깥 정원으로 나오는구나. 바깥 정원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었네. 아 이런 길이 있었구나 따로 또. 쓰레기통인가? 뭐야? 태우다 만 종이봉투. 앞으로 가는 게 맞나 본데. 가봅시다. 여기 뭐 있나? 헤매이는 간호사. 여기 없었네. 저쪽에 도리기가 있네. 도리기를 가로질러 가야 되나?
묘진가? 구해달라고? 아, 이거 뭐 있네, 바닥에? 바닥에 뭐 있었네. 일기, 필름. 필름 니은 영상을 확인을 해본다. 영상 확인을 근데 어디서 해보지? 거기랑 이어져 있나, 근데? 거기 식당이랑 이어져 있나, 근데, 여기 병원이? 그걸 모르겠네. 식당 안에 분명히 그 영상기가 있을 텐데. 와바이씨. 와바이씨. 풍차증이다. 나이스! 죽으라고 이것도 거의 감이야. 오, 잠깐만, 피!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따왔냐? 많다, 쪽수가. 못 잡는 건 아닌데 너무 많아. 여기 벗어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세이브를 하고 가고 싶은데 불이 꺼져 있네. 열렸다. 그렇지. 일단 빠져 나오고.
싱크 안에 남자 되돌아오는 건 맞나 보네. 전화가 울리네. 오는데 좋은 것도 있고요. 더는 깨어나지 않는 건가? 위로 올라갔어? 저번에는 위에 갈 길이 없어가지고 대충 내려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갈 길이 뚫리나? 원장 신관으로 향하는 원장 뭐가 깨져있네. 아 옛날 건물이랑 이어져 있구만. 아하 이렇게 나오는 거구만. 대충 느낌은 알 것 같아. 그러면 식당으로 가야 되겠네 결국. 요 길로 이어진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럼 식당으로 찾아가면 되지. 여기가 지하 1층 아닌가? 지하 1층 맞네. 1층 올라가서 아! 아닌가? 2층이었나? 아까 여기가 1층이면은 어디 돌아가면 식당으로 나가는 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오케이 대충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다. 자 식당을 찾아가 볼까요? 자 식당에 왔어요. 재생한다.
何があった。あの時巫女が死んだ。ムニャが죽었다。何が起こってたんだ。뭐가일어나고있는거지。아이끝난게아니오뭐야 무녀의죽음에대한실마리를찾는다。아게임이언제끝나。길도엄청뺑뺑이돈것같은데언제끝나。아이감히맨엘리베이터로향하는문이아저문이었나간호사간호사어깜짝놀랐다맨엘리베이터몇층와야되지지금1층인데3층으로와야되나3층으로가봅시다잉3층으로올라오는게맞네어저뒤에뭐있다저거는지금확인못해보는건가지금확인이안되나보네그냥저렇게지지직거린다는것만알고그냥넘어가면되는건가그냥뭐확인을직접가서해보는건아닌가보네
코야카. 어, 저 뭐 있다. 아, 별거 안 보였네요. 사진을 발견했다. 하! 귀신맨! 귀신맨 와봐! 와봐맨! 귀신맨 와봐맨이야. 그렇지. 어디 귀신맨 두 방에 녹는 게 어디 감히. 그냥 열쇠를 얻었다. 귀신맨이 사람 짜증나게 하네. 날 메시오? 남자 일단 하고 봅시다. 일단 왜 그 방으로 가는 건지. 어? 잠겼다. 잠겼는데 뭐지? 아까 그 방인가? 놀래라. 아까 그 방이었나 보네. 어? 헐씨. 발목 잡는 귀신. 발목 잡는 귀신맨. 와봐, 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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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로, 어? 차지하면은 그 귀신맨 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귀신맨 어디서? 그렇지. 귀신맨 바닥에서 나옵니다. 귀신맨 바닥에서 나옵니다. 귀신맨이 안 보이는데 바닥이 어딨지? 녹았네? 아니 두 방에 녹아. 두 방에 녹기맨.
그림 속에 뭔가 있는데. 답이네. 태양과 답인가? 아니면? 거흑의 이 풍경.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이고. 저기 지하 통로로 귀신이 계속 나오는 게 뭔가 연관이 있긴 있는 거야, 근데. 이 섬에서부터 사람들이 사라졌다. 아, 나이스. 자, 2장까지 클리어를 했네요. 아주 빠르게 클리어를 해버렸다. 자, 두 번째도 이렇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세이브 해야죠, 당연히. 아, 나 힘들다. 자, 이제 이어서 6장, 7장 클리어하고 앞으로 이제 8, 9, 10, 11, 12 이렇게 남은 모양인데, 조만간에 쭉쭉 밀어서 계속해서 엔딩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